노후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이 균형을 맞춰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네 개의 기둥이란 경제적 안정, 건강한 몸과 마음, 꿈과 비전, 그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네 개의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고난의 행군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네 개의 기둥을 더 굵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참 슬픕니다. 아이들 뒷바라지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세월 보내다 보면 은퇴 준비는커녕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급선무일 때가 많습니다. 몇년전한 연구소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건강과 관련해서 노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는 것이고, 한번 잃은 명예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죠.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강을 노년에 뒤돌아보니 챙기지를 못했다는 큰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건강이 갖는 의미는 젊었을 때와는 가치가 다르죠.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은퇴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웃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성격도 낙천적으로 만들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어야 하죠. 주름이 지더라도 많이 웃어서 지는 주름하고 인상 찡그려서 지는 주름하고 얼굴 표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은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24시간을 주기로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몸에 좋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하고, 음악에서도 리듬이 중요하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도 리듬을 타야 합니다. 여러 악기의 음이 조화를 이루듯 우리의 장기들이 서로 협응하고 리듬을 유지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것이 매일 들쑥날쑥하고, 식사도 정해진 시간 없이 아무 때나 먹게 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결국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민을 들어줄 상대가 없었다.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대가 없다니 인간관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신의 고민을 터놓고 의논할 수 있는 친구나 선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든든한 의사를 찾지 못했다.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곳,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정의를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이라면 우리들의 병력이나 가족력까지 다 알고 있어서 건강 관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다섯 번째, 평소 더 많이 걷지 않은 것이 후회된다. 나이 들수록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문제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일 겁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한 사람들도 걷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걷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천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보하듯 천천히 걷는 것보다 급하게 걷는 급보로 유산소 운동을 극대화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긋느긋 걷지만 마시고 빠르게 걷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치아 관리에 소홀했다. 한국에서는 1년에 한번그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1만 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적기에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이 성인의 20%밖에 안 된다고 하죠. 스케일링은 치통이 없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잇몸 건강에 좋고 입 냄새 제거에도 좋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하면서 의사가 이것저것 다른 것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는 우리나라 치과 치료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치과 치료 받기 아주 좋은 나라죠. 이가 튼튼하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응축된 스트레스를 쌓아놓고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폭발해서 큰 사고를 치든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의 병에 걸리든지 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부정적 에너지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충분히 배출해주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방법은 중화시켜 이석시키는 겁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말하는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을 통해서 배출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푸는 거죠. 친구와 대화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못된 상사에 대한 뒷담화를 나누고 하면 속이 좀 풀리죠. 다 같은 원리입니다. 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원리라고 합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정적 에너지가 몸에서 느껴지면 이를 급하게 발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심리적 응급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은 상대방의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거니 그보다는 평소 운동을 하면서 기합 소리를 크게 내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노래방에 가서 목청껏 크게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죠. 또 다른 방법은 땀으로 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몸에 좋고 마음에도 좋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경우 바로 그렇죠. 그리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도 의사들의 처방 중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햇볕 쐬고 걷거나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을 몸속으로 유입시켜 부정적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여행, 독서, 영원한 음악 감상, 공연이나 모임 참석, 종교 활동, 명상 등 이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말합니다.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자극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바쁜 일상에서의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운동으로 체력 단련을 하지 못했다. 꽃중년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해보지만 중장년은 각종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며 대사성 질환 위험이 커지는 그야말로 노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진행되는 나이입니다. 100세 시대이기에 중장년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며 사춘기보다 더 무섭다는 갱년기, 50춘기를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면 중장년부터 어떠한 운동을 시작하는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남은 여생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운동하지 않은 사람은 운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에 비해 두 배나 빠르게 신체 능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은퇴 후에 선배들이 했던 후회들을 똑같이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음과 몸을 챙기는데 게으름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운동하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또 쉬고 사색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